조금 걸리시죠? 네, 좀 걸려서 오프닝 같은 거 하고 계신데 한번 이거 제가 제조해 볼게. 아.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어. 소리랑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요. 조금 그래도 조금 있다. 장우정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장우정님 맨날 까먹었다 오늘이지 막 이렇게 뻥을 맨날 치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야 진짜야. 근데 오늘은 조금 늦으신데요. 저한테 아까 카톡으로도 왔어요. 오늘 끝나고 회식은 다음에 미루자 이러는 거예요. 네. 회식한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럭키비키 이렇게 말했죠. 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조금 제거 이렇게 제거를 하고 너도 같이? 저도 물 들어가. 아, 아. 아, 자. 오프닝을 따놓을까? 네. 그럼 오프닝 새로 따나요? 네. 그 앞에는 아니고 안녕하십니까부터 따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요? 네.
잠시만요. 첫 곡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 그냥 저 혼자 하는 오프닝인 거죠? 네, 2페이지까지. 2페이지까지.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숙보. 장현준. 작가 재방요만 어때? 은퇴 전까지 세 편 더 찍고파.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파리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김풍의 텐을 진행하는 스페셜 DJ 풍디 김풍입니다. 첫 곡은 보아의 넘버원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장항준 작가 재방요만 억대 은퇴 전까지 세 편 더 찍고파였습니다. 최근에 장항준 감독님께서 아침 먹고 가라는 예능에 나와서 기사거리를 좀 많이 털고 가셨더라고요. 김은희 작가 내가 키웠다라든가 뭐 장모님이 나한테 효도 중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계속 뜨는데 그 중에 또 작가 재방류만 억대다 이런 헤드라인까지 작가 재방류로 억대 그렇게 되나? 아무튼 부럽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장항준 감독님이 뭐 작가로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원래 뭐 작가류에다 감독료, 요즘에 뭐 예능 출연료 돈을 거의 뭐 쓸어 모으시죠. 사실 SBS에서도 예전에 그 좋은 친구들 할 때도 그때 작가 하셨거든요. 정말로 뭐 관록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좋은 소식 있어야 하고요. 있을 겁니다. 네. 뭐 장항준 감독님이 사실 저는 요즘에 최근에는 좀 연락을 좀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의 이제 육아에 푹 빠져 있는 관계로 좀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데도 자주 이제 못 가고 해가지고 좀 오랜만에 좀 뵙게 되는 셈인데. 그동안의 근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은퇴 전까지 세 편 더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 소망 분명히 이루실 것 같고요. 세 편보다 더 찍으실 것 같은데 지금 컨디션으로 보면은 눈물 자국 없는 행복한 말티즈 오래오래 재밌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스페셜 코너를 편성했고요. 빈집털이로 놀러오는 장항준 감독님과 다양한 분야의 인생 넘버원을 뽑아보면서 분량 넘치는 수다 떨어볼 테니까 함께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풍의 텐 마지막 시간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장 치치치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한번 하고 나니까 조금 감이 네. 잡혔죠. 조금 네. 네. 아까 전에 카톡 그 형제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대타해줘서 고마워. 몇 분? 그러니까 오늘 중에? 네 오늘 아까 고맙다고 하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린 친구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무게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빈자리가 아쉽지 않게.
진짜 질문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못하겠지? 나중에 다시 오시라고요. 그 태학의 7, 8년 때 세 분은 많이 친해지셨어요? 네. 단톡방에서 그래도 수다를 가끔 떱니다. 의외로 그 성재가 수다를 많이 떨더라고요. 먼저 톡을 보내기도 해요? 선톡도 해요? 선톡은 잘 하는 편은 아닌데 누군가 물꼬를 트면은 주로 제가 틀거든요. 예. 바로. 그러면은 막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슈카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에 툭툭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저랑 매직박이랑 배성재랑 좀 많이 떠드는 편이고요. 하이텔 세대, 하이텔 세대가 아니라 그 하이텔 이전에 캐텔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예, 그때 모뎀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사설 BBS로 그게 아마 카이스트 BBS 키스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서울대랑 포항공대랑 하여튼 뭐 세 군데 BBS가 있었어요. 사설 BBS. 그때는 아마 그 하이텔 그러니까 캐텔도 나중에 나왔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교수님이랑 학생도 없어 거의. 교수님 그리고 학생 대학원생들 좀 있었고 초등 근데 국민학생은 저 오로지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냐면은 그때 모뎀 가격이 진짜 내려터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려터졌거든요. 그런데도 한 60-7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이제 아버지께서 모뎀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 컴퓨터 설치해 주신 거예요. 들어가면 아무도 안 믿죠. 국민 학생인데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아, 그런 시절이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채팅방이 12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방이 딱 하나가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유저가 딱 12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12명 다 들어가면 터져요. 그래서 9명이 최적.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방장이 계속 사람 들어올 때마다 계속 내보내는 일. 대화는 거의 못하고 내보내는 일만 하고 나머지 8명이 대화를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 전화세로 전화비로 진짜 3, 40만원이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3, 40만원이면 근데 그냥 켜놓기만 해도 분당 20원인가 20, 30원인가가 그 당시에 책정이었으니까 분당 20, 30원이 어쩌봐 그럼 1시간이면 얼마야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전화세로 3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하시니까 계속 전화국에다가 연락하고 아, 접속하는지 모르고?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게 말이 안 된다. 30만 원을 전화를 붙잡고서는 할 사람이 없다. 거의 이거는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안 돼. 그렇죠. 그때 당시 저 접속할 때 한 저녁 한 어머니 잠드시고 한 10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한 5시까지 계속 켜 놓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텔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이텔도 좀 한참 후고 그치 캐텔에서 하이텔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좀 PC통신을 알기 시작하고 나우누리 최초 처음에 이제 나우누리 시작할 때 그때 나우누리 가입하고 유니텔은 이제 그 유니텔이 아마 99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96년인가 나왔는데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11층이요? 본격적으로 11층 예, 네, 11층으로 오세요. 99년도에 하여튼 네. 대학생들한테 본격적으로 뿌렸어. 유니텔이 그게 아마 삼성 SDS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게 전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삼성 SDS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지. 누구랑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채팅을 제가 지금 채팅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채팅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뚱뚱하구나. 너무나 뚱뚱하구나. 너무나 뚱뚱하구나. 아이고. 아유, 어디 오셨어요? 집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작업실에서. 집이었으면 늦었어. 작업실이었으니까 안 늦었지. 아니, 내가 그냥 쭉 이러고 있다가 잊어먹은 거야. 네? 잊어먹은 거야. 아, 아까 전에 저한테 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잊어먹은 거야. 새까맣게. 뭔 소리예요? 아까 전에. 아니 그 케이블 톡을 TV. 아까 전에. 케이블 TV에 영화가 좋다를 보다가 네. 잊어먹은 거야. 그럼 프로 재밌을 거라. 잊어먹은 거야. 어이 진짜. 잊어먹었어. 아니 아까 전에 오늘 회식을 밤으로 미루자고 아까 전에 분명히 오후에 해놓고서는 아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잊어버린 거지. 와 이거 좀 심각한디? 잊어먹은 거야. 잊어먹은 거야. 오늘 첫 저기라며. 아, 예. 오늘 첫 데타 디제이. DJ예요. 이쪽 공부 그냥 토크 하시다가 시작한 거야? 이제 곧 지금 송출은 되고 있고요. 송출은 되고 있어요. 아, 송출은 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해서 나가는 네, 그렇죠. 녹음. 알겠어. 아, 지금 뭐야? 응? 영화 그거 다 벌써 다 영화 이제 그 얼마 전에 뉴욕 갔다 왔고. 아 진짜요? 응. 뉴욕 갔다 왔고 이번에 아 그 얘기하지 말래. 부산을 얘기하지 말라더니. 아. 어 부산을 얘기하지 말래. 아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마. 아 그래. 니네 실수 안 하냐. 씨. 그 뉴욕엔 갔다 왔지. 응. 뉴욕은 얘기 되잖아. 네.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누구한테 부산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뭐야? 얘기하지 마세요. 걔 그거 딱 하나 부탁했는데. 정말. 진짜.
아, 못 말려. 후이 작업을 하고 있냐? 아니요. 안 하고 있지. 네. 이게 일이라는 게 누가 옆에서 강제적으로 채찍질을 해주던지 맞아요. 아니면 돈이 들어와가지고 기한을 받던지 맞아요. 맞아요. 혼자서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얘네 집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빠는 약속된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일한다고 갑자기 카페를 간다? 이거는 카페. 이거는 애를 안 보겠다는 거거든. 근데 카페 가는 거는 괜찮아? 네. 유념해줍니다. 오늘도 갔다 왔어요. 아침에. 모닝카페는 가서 뭐 했어? 갔어요? 끼적끄적합니다. 아, 저 웹툰? 웹툰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그래?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진도가 어느 정도? 아이템은 나왔는데 조금 이야기를 좀... 근데 결국은 몰입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이게 딴 걸 하면서 하면 안 돼. 맞아요. 집중적으로 그래. 딱 해버려야 돼. 그리고 조금 하다가 보면 뭐 어린이집 데리러 갈 시간이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쉽지 않고 그냥 지금은 약간 육아를 즐기면서 네, 뭐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뭐 한 번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찍었어요. 그럼 보통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지. 아, 하나 찍어드릴게요. 그래, 하나, 알겠어. 둘, 셋. 필카 또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필카 옛날부터 막 찍어. 그 장원생님 많은 사진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제 필카 해서 그 저기 그 저 인화에서 준 거 보니까 역시 카메라 디카야. 예. 오예. 제 거는 사진이. 근데 최근에 그 뭐지? 슈퍼 8mm. 슈퍼 8mm? 옛날 카메라? 예. 네. 그걸로 찍은 영상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요. 요즘? 아니면 네. 옛날에? 요즘. 옛날에 찍었던 8mm로 찍은 걸 올린다는 아니죠. 거야? 요즘에 찍어요. 그걸로. 와, 이걸 못 따라가. 그 감성을. 그 질감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다 허세야, 허세. 에휴, 치. 그렇게 살아요. 감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필름 감성을 모르네. 예, 들어갈 건데 여기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인생은 장항준처럼 눈물 자국 없이 살고 싶은 베텐러들을 위해 재미있게 사는 인생의 넘버원을 픽해드립니다. 넘버원 장항준의 넘버원. 스페셜 코너 넘버원 장항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신이 내린 꿀팔자 넘버원, 자기의 나르시즘 넘버원, 아내자랑 딸자랑 넘버원, 안 좋은 기억상실 능력 넘버원, 토크 욕심 넘버원, 개그 욕심 넘버원, 동년배중 귀여움 넘버원, 긍정 마인드 넘버원, 번호 빼고 다 넘버원인 분입니다. 베텐에서는 뚜껑학자, 늑창맨으로 불리는 분, 장항준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남신 저격방송 김풍의 텐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김풍의 텐이에요? 일주일 네.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김풍의 텐으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인기 프로그램인데.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쉽게도. 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네. 감독님이랑은 네. 뭐, 워낙 옛날부터 오래됐죠. 네.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약간 좀 이 자리가 좀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아. 왜냐면 제가 장항준 감독님을 처음 좋아한 게 라디오에서 그때 당시에 종신이 종신 형이 진행하던 2시 데이트 때 그때 그거에서 제가 처음 듣고 꽂혀가지고 네. 그 파일을 MP3로 떠서 듣고 맞아요. 듣고 또 듣고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도 만날 것이다. 아, 맞아요. 라는 1년 만에 만났고 그렇게 친해졌죠. 기억이 납니다. 예. 처음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뭐라 그러죠? 왜냐면 저는 이분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질 때가 아닌데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막 계속 근데 또 이상하게 도망가면 또 어디서 봤나. 맞아요. 우연히.
굉장히 좀 시사회에서 만나기도 난감했던 하고, 네. 인터뷰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벌써 그게 2003년부터 이어진 거니까 거의 그렇죠. 20년이 20년이 넘었죠. 넘었네요. 20년이 넘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장원준 감독님 뭐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죠. 저도 결혼하고 그렇죠. 김풍신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뭐 저희 주변에 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다 결혼을 하고. 아, 다들 잘 되고. 다 잘 되고. 아, 참. 진짜.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장원준 감독님의 좀 근황을 네.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최근에 그 SBS의 더 매직 스타. 아, 더 매직 스타. 네, 그리고 설로 네 가지 시선. 네. 그 MC로 활약하셨잖아요. 맞아요. 더 매직 스타, 그거는 이제 그, 스타저지? 뭐 이런 이름으로. 네네네. 이제 그냥 와서 제가 점수를 매기는 건데, 네. 이게 내가 점수를 매겨도 되나? 마술을 하시는 사람들이 프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저하고 뭐 진성규 씨, 뭐 박선영 씨 이런 분들이 점수를 매길 자격이 있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을 보시고, 네. 주라, 그거는 돈을 받냐? 돈을 받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 왜 너 돈을 주냐? 너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진짜로 그 대단히 진짜 좋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잘 됐어요? 어때요? 아 프로그램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고 성공했어요. 시청률도 잘 나왔고 화제성?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좋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거기 때 나왔던 마술사분들이. 네. 그분들이 이게 왜 마술사라는 직업이 자체가 네. 진짜 저 위에 있는 한 몇 분 빼고는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 동네에서 이분들 가족들이 뿌듯해하시는. 아 맞네. 아 그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순회 공연들이 또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각종 뭐 앞으로도 뭐 각종 축제. 네. 네? 아 그렇겠네요. 막 그런 막 그 뭐 그런 것 얼마나 많이 이분들 행사. 이런 것도 있으시겠어요. 잘 됐다. 잘 됐죠. 여러가지 좀 잘 됐네요. 네. 그럼 이것도 뭐 계속 앞으로도 뭐 시즌제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만든 제작진들이 진짜 대단하더만요. 대단하고, 이응결 씨도 대단한 분이고, 이응결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장인이다, 이 사람. 이 양반은 장인이다. 왜냐면, 그, 자기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후배들하고 이 마술계를 위해서 네. 듣고 있어요? 그럼 뭐 듣고 있죠. 네. 네. 마술계를 위해서 진짜 살신성인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은규 씨 진짜 훌륭하신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죠. 되게 많이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제가 아직도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참 부럽네요. 그 열정. 제가 너무 방만하게 살다가 그런 분들을 보니까 크게 깨달았죠. 아 예. 아 참 아직도 참 배운 게 배움이 남다르신 우리 장원준 감독님. 네네. 근데 보면은 약간 이런 뭐랄까 이게 짜임새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막 거대한 어떤 커다란 그 규모의 이런 뭐 방송 블록버스터 방송 예능 이런 것보다 좀 약간 그 변방의 예능 아니면 그쵸. 이제 뭐 이렇게 뭐 게스트로 나오거나 그쵸. 뭐 유튜브라든가 뭐 팟캐스트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재미있는 느낌이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앉아야 돼요. 이게 섭이 안 돼. 아. 서서 뭐 돌아다니는 거 옛날에 해봤는데 네네네. 그게 저도 힘들고 그 녹화가 계속 몇 시간을 막 하는데 그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아이슬 뭐 네. 범잡 네. 아이슬 네. 뭐 인자 별잡 이런 거였는데 그 PD가 참 사람이 좋습니다. 이제 그 PD한테 네. 이제 꼬임을 당해가지고 했는데 아우 이거는 뭐 막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고 다시 스튜디오에서 네. 그 돌아다닌 것들을 그 이 소재로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이제 토크를 하는데 네. 나는 MC를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MC를 하게 됐어요. MC를 하게 됐는데 네. 네, 그거 이게 진짜 그 토크만 11시간을 또 녹화를 방송은 1시간 남짓 나가요. 네,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무슨 말이 네. 6.25 때 압록강에 중공군처럼 쳐들어요. 말들이 계속 쏟아져. 그리고 거기 전문가 네. 선생님들, 뭐 김상옥 선생님들, 뭐 김상옥 선생님, 뭐 저 누구야 그 소설가 또 저 누구죠 김영하 선생님 예. 이런 분들이 진짜 나는 지식인들은 말이 없는 줄 알았어. 아. 왜냐면 이분들은 또
본인들이 알고 계신 지식들을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한번 입이 열리는 순간에 다 뱉어야 되니까 아, 맞아. 아 너무 피곤해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가서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 따로 찾아가서 뭐라고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아 말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어차피 다 나가지도 못할 텐데.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 아. 그래도 11시간 떴어요. 네. 근데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저도 이제 되게 애청하는 네.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네. 느끼는 게 이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을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맞아. 신나는 게 느껴져요. 잘 들어주거든. 그렇죠. 왜냐면 대학 강단에 서도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50명 있으면 그걸 경청하는 애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10명 정도밖에 안 돼. 그 사람들만 그 친구들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도 죽을 노릇이야. 잠깐 쉬고 싶은데 딴 생각도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지식인들을 받아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조금 에, 숨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사석에서 네. 더 재미있는 감독님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석에서 뭐라고 노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밤새 술 마시며 노냐. 뭐 근데 저도 사실 장항주 감독님이랑 술을 마시면서 논지는 좀 약간 좀 됐어요. 좀 됐죠. 네. 아기를 낳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서운해졌어요. 아기 인풍의 사랑을 내가 애기한테 뺏겼어. 날 안 찾아야지. 예, 아, 예. 애기가 아직은 네. 더 어리니까. 아,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더 귀엽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이 사석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 때는 장하준 감독님의 거의 원맨쇼였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가슴이 뛰어요. 술자리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게 정말 가슴이 뛰면서 가요, 진짜. 아, 그렇죠. 맞아요. 그, 정말 그래서,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 그 술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오늘은 장항주 감독님 입에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 저를 아는 분들이 그 당시에 술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긴 사람 장항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재담과 유머인데 돈이 안 되게 자기네끼리 술을 마시면서 집에서. 네.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솔직히 그 이야기가 그렇게 새나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아까웠어요. 현대사회에선 개그는 돈이 돼야 되거든요.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참 그랬죠. 네. 네. 아, 참 아쉽네요. 아. 네, 네. 아쉽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예능 출연은 바쁘신데 네. 이 와중에 영화도 찍으셨다고. 네, 네. 얼마 그죠? 전에 예, 더 킬러스라는. 헤밍웨이 그 예, 초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예, 초단편 소설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정말. 네. 네. 아, 이게 이렇게 쓰면 나도 몇 편 쓰겠다 싶을 정도로 오. 짧은 초단편 소설인데 그 작품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예, 영화 감독 여섯 분이 모여서 네. 그것들을 이제 그 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요걸 예, 컨셉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제 극장판으로는 네 분의 감독님의 작품만. 이명세 감독님. 어, 네네네. 네. 와. 이명세 감독님. 노덕 감독님. 오, 노덕 감독님. 네, 그리고 김종관 감독님. 네. 네.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아, 이번에 이제 그, 이번에 그, 어디, 어디, 저기, 뉴욕 아시아 뉴욕. 영화제 예, 갔다 예. 왔죠. 예. 네. 판타지 국제 영화제. 그거는 이제 캐나다. 아. 캐나다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비행기 표를 안 끊어줬어요. 아, 뉴욕은 끊어졌나요? 아니, 캐나다가, 아니, 미국은 끊어졌어요. 아, 미국은, 캐나다, 뉴욕은 끊어졌는데. 좀, 뉴욕은 아. 뭐, 방값하고 이런 거 다, 호텔도 아주 좋은 호텔을 다 해줬는데. 네. 캐나다가 요즘 좀 힘든가 봐요. 아. 그래서 캐나다가 안 끊어졌어. 캐나다가 끊어졌는데. 네. 예. 아무튼. 상영은 했고요. 거기서 초청을 아,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그, 헤밍웨이 단편 소설이. 네. 뭐, 내용이 좀. 뭐 대충 어떤 내용인데 그런 거죠? 네, 네, 더 킬러스라는 제목인데 예. 내용이 어떤 조그만 이 레스토랑 예. 해안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아주 낡은 레스토랑이에요. 예. 자리도 몇 개 없는 예. 거기에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 낯선 사람들 둘이 들어와요. 예.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뭔가 수상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여기 누가 몇 시? 아니 물어봐, 물어봐. 아, 됐어. 지금 물어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음식도 안 시켜. 너무 수상해. 계속 시계만 보고 있어. 그리고 오늘 누가 여기 오죠? 어, 매일 왔었는데 오늘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6시에 항상 온다고 들었는데, 그분을 왜 기다리시나요? 뭐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 예. 이제 뭐 그런 내용의 네, 그런 내용의 건데 이게 또 영화 내용하고 달라요. 아, 어쨌든 거기서 이제 모티브는 모티브만 따갔죠. 네. 네. 아, 그 얘기만 들어도 약간 조금 많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더 키러스 개봉 소식에 이어서 네. 작품도 새로 들어가신다고. 아, 그렇죠. 그 뭐 또 최근에 이제 뭐 좋은 시나리오를 하나 이제 좋은 시나리오 들어와서 네. 제가 또 이렇게 각색을 몇 번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좀 나름 성공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촬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촬영. 네, 제 주변의 동료 감독들이 계속 그래요. 뭐라고요? 비결이 뭐야? 영화계가 지금 신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솔직히 이쪽판에서 지금 영화를 계속 찍는 것 자체가. 아니요. 제 주변에 진짜 잘 나간다는 감독님들도 다 드라마 찍고 있는데 맞아요. 드라마도 사실 요즘 많지가 않아서 다들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 계신데 그래서 뭐 고위층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아닙니다. 근데 뭐 아직 뭐 제목이나 이런 거는 아직 뭐 아직까지 얘기하기 네, 힘든데 그죠. 뭐 기사에 났더만요. 네, 아 그죠. 근데 이게 뭐 이게 사극이라고 사극이에요. 네네. 네, 사극. 오 근데 사극은 사실상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죠. 그러면 그 전에 사극 했던 사람들은 누가 그 전에 사극 초등학교 때 사극 해봤나? 중학교 때 사극 해봤나? 뭐, 아니면 조선시대 때 살아봤나? 아니, 누가 있어요? 다 안 해봤는데 하는 거지. 아 최근에 누가 사극했다고 막 뭐 이렇게 비아냥 거렸나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부하가 치입니다. 네. 아 네. 근데 괜찮으세요? 이게 뭔가 사극이라는 게 사실 뭐 고증도 필요하고 네. 좀 디테일한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극은 이제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네. 이 전문적인 스태프들. 스텝들이 네. 진짜 중요해요. 네. 미술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현대극은 네. 응? 보조 출연자들 그냥 집에서 20, 30대 몇 명. 그렇죠.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오세요. 그럼 그거 맞춰서 입고 와요. 네. 근데 사극은 그치. 와가지고 자, 저 쌍놈 이쪽으로 쓰시고 양반 이쪽으로 쓰세요. 뭐 해가지고 옷이 다 거기서 가져온 거잖아. 그 심지어 주조연들은 옷을 다 디자인을 맞춰요. 아. 네, 그리고 거리 하나도 완전히 세팅해야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극 세트장이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변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리고 뭐 저쪽을 봤는데 전봇대가 있어. 저쪽을 봤는데 전 뭐 이 송전탑이 있어. 그럼 다 지워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사극인데 그 보조 출연자들이 이렇게 좀 스마트 워치를 차고 죽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거하는 걸 깜빡 잊으시고. 아, 스마트 워치로. 네. 그런 것도 맞아요. CG를 지워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그럴 일이 수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아. 미술 쪽만 그렇고, 일단 다른 것들은 모두가 그렇지. 일이 많죠. 예.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장한준 감독님이 이런 거를 왕성 활동을 하시는 것이 크게 저한테는 뭔가 좀 마음의 안식? 아. 같은 게 느껴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차면서 어느 순간 되면 다들 은퇴하시거나 맞아요. 이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나도 곧 그냥 어느 순간 이제 저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뭔가 노익장을 저도 돌이켜보니까 한 10년 전쯤에 은퇴할 뻔했어요. 은퇴할 뻔했는데 그냥 버티고 예. 뭘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육아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나면은 네. 작품을 저도 이제 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 그죠. 네. 몇 살까지가 육아예요? 저는 기준이 얘가 자기 스스로 똥을 좀 가릴 때. 똥을 가릴 때? 예. 근데 만약에 조금 늦게 가리면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초등학생들도 가끔 밤에 실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아니 뭐 그거는 좀 예외고. 예, 스스로가 이제 좀 밥 먹을 때 흘리지 않고. 아. 예, 밥 먹고 나면은 항상 옷을 갈아입혀요. 아. 그런 것만 좀 예, 좀 벗어나면은 저도 이제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 언제쯤 보는지 왜 얘기를 안 하지요? 그거는 한 내년 하반기로.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네. 코너로 이제 들어가 볼까? 아, 코너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가 이제 앞으로 서론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특집 코너 넘버원 장항준. 제목부터 장항준
선정 코너입니다. 네. 네. 특집 코너죠, 특집 코너. 네. 네.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 1위, 넘버원인 장항준 감독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장항준 감독님께 궁금해하는 네.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을 미리 받아놨고요. 아. 장 감독님은 감독님 네. 기준 넘버원 1위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로 8페이지? 네. 자, 그럼 많이 건너뛰는. 네네. 오,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네. 사연을 바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사연이 네. 아,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오셔야 될 정도로 아, 진짜 예. 많이 오셔가지고. 네네. 한번. 네. 제가 한번 먼저 사연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최민규님께서. 베트남 왔을 때 인생 영화 넘버원이 대부, 네. 2위는 정복자 펠레, 3위는 그랜토리노라고 하셨어요. 네. 이 순위는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그렇다면 장 감독님의 넘버원 한국 영화는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예능, 영화, 드라마, 팟캐스트, 땡튜브 다 통틀어서 감독님의 넘버원 작품은 뭔가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아, 질문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좋은 질문. 아, 예. 아, 이게 교수님들,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기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신선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일단은 베텐에 왔을 때 인생 영화 넘버원이 대부, 정복적 펠레, 그린토리노라고 했는데 네네. 굉장히 낯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 아마 이제 근래에 아마 OCN 같은 데서 뭐 네. 방송 활동 보셨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긴 한데 네네네. 사실 뭐 2, 3위부터는 그때 막 굉장히 순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주가 이동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변함은 항상 있습니다. 변함은 네네네. 항상 있고. 지금은 그러면 혹시 최근에는 지금 그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뭔데요? 그 퍼펙트 투데이즈. 아, 퍼펙트 데이즈. 네네네. 아, 그 영화 너무 좋다고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네. 못 봤습니다. 그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그게 1위예요? 아니요. 갑자기 못 봤네. 어떻게 1위인가? 아, 왜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1위는 대부 1, 2가 1위예요. 아, 예. 아니, 1위가 대부 1, 2다. 대부 아,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고. 네. 그리고 2위는 정복자 펠레에 일 것 같아요. 정복자 펠레 사실 저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예, 저도 옛날에 봤는데 네. 이런 걸 이제 좀 한 2위 정도에 껴놓으면은 네.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런 어떤 북유럽 예. 영화 하나 들어가면 아, 그렇죠. 아주 구색이 좋아요. 스웨덴 영화 이런 거 딱 넣어주면은 정복자 펠레를 안다고? 근데 뭐. 왜냐하면 이 작품이 제가 굉장히 20대 아주 초반 20살 갓 넘어갔을 때 봤나? 네네. 했던 작품인데 그때 본 영화는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아니 그러면은 뭐 한국 영화는 혹시 한국 영화 넘버 야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영문 영역 학생들을 좀 가르쳐준 적이 잠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교재로 썼던 영화가 그 살인의 추억이에요. 아 저는 그 영화는 요즘도 어떻게 해야 돼 케이블 TV에서 가끔 하는 거 보다 깜짝 놀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와 진짜 우리의 준호봉. 아카데미의 준호봉 감독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예. 그, 뭐, 엄청난 분이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우리끼리도 이제 얘기해요. 이 봉 감독님은 저랑 이제 동시대에 활동을 했잖아요. 동시대 네. 활동인데, 동시대에 이제 동물원에 있다고 치면, 사자도 있고, 네. 기린도 있고, 예. 코끼리도 있잖아요. 예. 저쪽에 이제 몽구스 한 마리가 있어. 그게 나예요. 근데 결국에 이 동물원에 웬만히 뭐 코끼리들 노화돼서 죽고, 사자 막 이빨 빠지고 이런데 몽구스는 끊임없이 푸시업을 해가지고 동물원이 폐장할 때까지 혼자 살아남아. 결국 승자는 누구인가? 몽구스로 났지만 승자는 몽구스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뭐냐면 이 봉 감독님은 네. 우리 영화 감독들끼리도 얘기를 네. 해요. 우리 동료 감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반갑게들 다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작품도 잘 만들지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누구죠? 지금 듣고 계신 수많은 악당들께 네, 보내드리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인간에 대한 태도, 작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분이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No. 동시대의 같은 나라 영화 감독이었다는 게. 그 정도예요. 네, 네. 일단 그 말이 통하니까요.
같은 한국어. 그렇죠. 그런 거 좋네요. 그러면은 뭐 감독님의 넘버원 작품 예능 영화 뭐 팟캐스트 다 통틀어서 인생 다 통틀어서 나의 작품. 아 인생. 예 뭐 아니면은 뭐 주식 모든 거 다 통틀어서. 자. 주식. 일단 뭐 드라마는 제가 한 두세 개밖에 안 해봐가지고. 네네. 드라마는 역시 뭐 사인이라는 드라마. 네네. 그 드라마가 제일 잘 되고 제가 제일 만족도도 사인. 높았던 것 같고. 예예. 영화는 뭐 아무래도 뭐 아니, 최근에 찍은 그 저기 리바운드라는 작품이 제일 사실 좀 아픈 손가락. 뭐 이런 작품.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다 통틀어. 이 모든 것. 그럼 못 껴. 그럼 못 껴. 그럼 리바운드 못 껴. 아, 그래요? 그래도 데뷔작인 라이탈케라. 예, 제가 가장 제 인생에서 중요한 작품이죠.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라이탈케라는.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가 이제 그 난기류라 그러나요? 네네네. 갑자기 우욱 이러고 네. 사람들이 우와 오 메이리잖아요. 네네. 그럼 막 속으로 상상을 해요.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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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을 때 와 이 비행기 추락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다행이다 난 입봉했다. 아, 그래서 아, 후회는 없다. 가끔 합니다. 지금도 재난 상황에서 가끔 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 시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예, 예.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왜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아마 우리 조혜정 작가가 했던 시네마운틴이 아닐까. 아. 네, 시네마운틴은 정말. 예. 변방의 독보석 같은. 아, 네. 아니, 그럼 언급을 지금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역시나. 아, 조혜중 작가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이게 다 할 건가요? 아니요. 적당히 하다가 자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니민님께서 내 네. 작품이 아니라 샘나는 작품이 있나요? 능력이 질투나는 넘버원 감독이 있다면 장 감독님 특유의 톤으로 그 작품이 내 것이라 했어! 질투나 죽겠어! 또 듣고 싶어요. 아, 이런 작품은 없죠. 아, 그래요? 네, 네. 샘나는 작품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잘 만든 거고. 샘나는 네. 작품은 능력이 질투나? 한두 명이래야 꼽지. 넘버원? 아. 한두 명이래야 꼽죠. 여러분, 어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애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해요. 네. 중학교 때 문이 확 좁아지죠. 고등학교 때 문이 또 확 좁아져요. 그리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선수는 또 그 중에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프로 2군에 갔다 1군에 가는 선수도 몇 명 안 돼요. 근데 프로에서 10년 이상 뛰는 선수는 손에 꼽아요. 근데 그 프로에 10년이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어요. 프로에 10년 뛴 선수들 중에서도 그 전설들하고 같이 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전설들은 정말 그 업계 종사자의 0.1% 2%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무서워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모이라고 형님께서 네. 감독님은 늘 남들을 웃기는 역할을 자주 맡으시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감독님의 넘버원 웃음 포인트인 사람도 있나요? 아. 감독님을 빵 터지게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 누가 봐도 아, 이게 뭔가 자부심인가요? 웃음에 아니, 진짜로. 대한 거울 이 정도였는데.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이 최근에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네. 장원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도 아는. 아 이상하게 아, 웃기는데 최고죠. 이게 이제 웃음 시도라 그러죠. 네. 웃음 시도가 한 700번 800번 누적이 되는데 그게 한 번 딱 아, 맞아요. 꽂힐 때가 있어요. 그 진짜 그럼 그걸로 반복. 막무가내 개그는 반복. 아, 막무가내. 막무가내 웃음 밑도 끝도 없어요. 네, 밑도 끝도 없죠. 네, 굉장히 웃깁니다. 그 유키 땡에서도 한번 나왔잖아요. 아, 유키즈에서 나왔죠. 예, 나왔는데 영화 제작자. 영화 제작자. 네. 근데 저도 알죠. 예. 네. 장원석 씨가 진짜 그 굉장히 성공한 분이죠. 성공한 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민원 1507. 아, 이... 저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사연인지 이렇게 많은. 이걸 다 해? 안 해? 다음에 또 모셔야 돼. 그래, 사연. 아마도. 사연이 20명까지가 있는데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끝난 거야?
네, 1부 끝났어요. 이거 사연은 끝난 거야? 뭔가 아니야, 재밌는 부에서 사연 계속 해요. 골라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뭐가 웃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렇게 손을 보시다가 이게 재밌겠다 하는 것들 체크해가지고 먼저 제가 활자를 되게 느리게 읽어요. 그럼 내가 빨리 볼게. 내가 빨리. 그리고 그 김풍 작가님은 그 6페이지 네.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연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어디 보자. 아 이거 10번 재밌겠다. 10번. 아무래도 여기 배승재 씨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리고 근데 여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청취자들이 이게 감이 그지 감이 진짜 좀 높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기본적으로 그 웃음에 대한 감도가 높아요. 아 높지 그런 높고, 분들이 다 채팅 지금 치고 있잖아요. 높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렇죠. 중추적인 역할까지는 못 하는데. 여기 할 시간이 없거든.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 할 시간 그게 이제 싫은 거야. 그 시간에 이거 와서 채팅하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물 지금 드릴게요. 물? 아니 이거 제가 먹던 거고. 아 이거 제가 먹던 거. 아니야. 물 뚫어놓는데요? 아니 나 커피 먹고 싶어서. 커피? 그럼 지금 자야 되는데 커피 맛이 안 나. 이렇게 물을 더 추가로 떠보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지금 이 시국에 투자 받아서 영화 들어간다는 건 아 진짜 대단한 일. 내년 라인업이 쇼박스에 세 개밖에 없대. 그 쇼박스가 파묘한 데 아니야. 와. 지금 제일 돈 많은데. 세 개밖에 없대. 와. 지금. 근데 거기에 세 개 중에 한 개가 된 거야. 다 그게 지금 자 유튜브 리스 쇼츠 이거 보느라고 사람들이. 리스 쇼츠 해야지. CJ는 신규 투자가 아예 없어. 야, CJ 주식 갖고 있어 바보. 아이고 방송 나가고 있는데 저는 CGV 주식 갖고 있어요. 오 예. 어우 씨. 네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리드는 끝에 사연 7페이지 7페이지 앞에 있잖아요. 이 2부 들어가고 나서 앞에 위에 있는 거. 아 네네네. 6페이지 아니에요? 그럼 몇 권이 7페이지인데 6페이지야. 6페이지, 6페이지. 배성 김풍의 페이지가 텐. 달라요. 여기 6페이지 맞아. 맞습니다. 6페이지 맞죠? 6페이지 맞아. 네. 6페이지 맞아. 제 거가. 네, 맞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네. 2부 시작할게요. 네. 김풍의 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저는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풍텐을 다시 하겠습니다. 좀 다시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김풍의 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저는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풍텐을 진행하는 스페셜 DJ 김풍입니다. 옆에는 초긍정 마인드로 행복 한도초가로 살고 있는 부러움 넘버원 장항준 감독님이 나와 계시고요. 감독님의 모든 것의 넘버원을 뽑아보는 시간 넘버원 장항준 코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왔죠. 네. 많이 왔죠. 이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 아싸 배뚠뚠님께서 네. 파워 인싸 장항준이 친해지기 어려웠던 넘버원 인물은 누구였나요? 김풍 작가님, 항준 감독님 두 분은 지금 자리에 없는 배성재 DJ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친해지기 쉬운 편인가요? 성격은 어때 보여요? 배성재 씨는 뭐 제가 어떤 것 같아요? 한 번을 봤나요? 두 번을 봤나요? 두 번 봤나요? 두 번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배성재 씨는 좀 확실히 좀 아이? 그 MBTI로 아이인 것 같아요.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인데 굉장히 좀 사실은 막대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좀 막대하기에 좀 힘든 그 몸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는 뭔지 알아요. 정돈된 말투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랬나요? 네. 정돈되고 네.
또박또박한 그 발성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 살짝 조금 그 격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왠지 이렇게 딱 하면 막 장난치면은 안 친한데 장난치면은 약간 이렇게 점잖게 정색을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근데 저도 다가서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그때 안재홍 씨랑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사진은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 제가 배성재 씨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목에다 두르고 찍었거든요. 네. 찍었는데 너무 팔이 잘못 붙은 CG 같은 뭐냐면 얼굴하고 팔이 완전히 달라 동작이 어색하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아 뭔가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이걸 가끔 이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윤태진 씨가 전에 나왔던 네네. 부분에 있어서 윤태진 씨가 왜 그렇게 장난을 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 하지? 그런 어떤 곰적인 부분들, 어떤 배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건드리고 싶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친해지기 힘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좀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저랑 이제 그 같이 유튜브 채널을 땡튜브를 한번 같이 했었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아 그러면 또 친해질 수가 있지. 네네, 동갑이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랑 태영. 왜냐 그 해에는 이런 우량아들만 나왔나요? 이렇게 애들이 몸집이 아주 놀랍지가 않네. 네, 놀랍게도 약간 그 뭐 체형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향이 저도 사실상 알고 보면 이제 아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내향적인 성향인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조금만 이제 쿡 찔러주면은 네. 그냥 와르르 쏟아지는 약간 이제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저기, 바닥에 들어서 소변 모시고 있어요. 커피가 커피는 예, 좀 네. 마이크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금방 친해졌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동갑 얘기들끼리 네. 같이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까지 있어요? 예, 예. 누구 누구예요? 저랑 그 배성재랑 그리고 그 슈카. 슈카? 슈카월드. 슈카. 아,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있어요, 있어요. 저 경제 유튜버 그 친구인데. 예.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이제 매직박이라는 뭐 친구도 있고. 하여튼 같이 있는데. 매직박. 네, 마술사 겸 치과의사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있는데, 수다를 엄청 많이 떨어요. 거기서. 거기서 배성재는 약간 좀 탁 터놓고 수다 떠는 스타일.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친해지면 또 막. 예, 저기 하는데 아무튼 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조혜정 작가 보러 한번 술 한잔 먹자 이랬는데 네. 이분은 그 톡으로 치면 익십이라고 그러는 거의 그 수준에 그 상당히 불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네. 작가님까지 네. 끄집어내셔서 네. 네네. 다음 계속해서 그 제로콜라 먹는 배극곰님께서 네. 늘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사시는 감독님 그래도 우울할 때가 있었나요? 우울감 극복 방법 넘버원은 뭔가요? 어떻게 우울감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다고. 뭐 우울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이렇게 가끔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핸드폰 메모장에 다가 써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 메모장에다 써요. 메모장에다 쓰면서 정리를 하죠.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네. 인간관계가 98% 좋아도 네. 마지막에 2%만 안 좋으면 그 사람하고는 끝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2% 안 좋은 게 좀 앞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 한 30%가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뒤가 안 좋으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하고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웠고 그 사람이 나와 그 시절을 같이 해줘서 신나고 재밌었던 것들을 다 잊어먹었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나머지 98%를 먹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네, 쓰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구나. 그 사람 좀 안 미워하게 되죠. 네. 결국은
좀 약간 현재의 좀 그 상황이 더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가 봐요. 과거의 일들보다. 이게 사람이니까. 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가족들이 좀 힘들다. 네. 뭐 이런 경우 뭐 이렇게 누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힘들다. 네. 그럼 이게 사실 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가족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얼마나 내가 유년 시절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다시 복귀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복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 글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지막 결론이. 네.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짜증 날 만한 상황에서도. 네, 가족, 가족인 때도 복귀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네.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서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사진 찍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 잊어먹거든. 근데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네. 가족이라도 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함유빈님께서 MBTI가 ENTP. 네. 맞으세요? 인프제. 아, J라고요? 어, P 아니, J예요? INFJ. I라고요? 예. 네. NFJ요? 어, 전혀 다르네요. 예. 어, 확실히, 아, 뻥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걸, 아니, MBTI를 왜 뻥을 치세요? 사실 다른 걸 거짓말을 치면 그거는 사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건 이걸 거짓말로 해서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기망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왕 하나를 쳐야 된다면 이런 걸 치는 거죠. 아. 왜냐면 이게 인프제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 매력적이에요. 평상시에 말이 아니, 없다는 거 자체가. 아, 네. 인프제. 네네. 인프제가. 네. 롤모델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돌아다니시는 것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쉬는 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세요? 장어준의 넘버원 추천 여행지는?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MT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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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저한테 이렇게 돌아다녀라. 너가 이제 뭐 뉴욕에 가서 너가 뭐 이탈리아에 가서 혼자 돌아다녀라. 자유다. 이런 것은 저한테 유배예요. 유배. 유배. 아, 아. 오, 말도 안 타고 하는 데서. 유배. 그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창살 없는 감옥. 아, 예. 맞아요. 저도 말을 통하는 뭔가가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서울 어디 근교든 어디든 뭐 아무리 숙소가 안 좋더라도 나의 친구, 내 가족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술이 반입이 돼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집트 카이로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제에 초청을 이제 받아나 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감독님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그냥 이집트 가자, 이집트. 오빠 너무 좋아. 그냥 우리가 언제 이집트를 가보자. 언제 피라미드 앞에 서보겠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술이 안 된대.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안 가겠다. 걸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겠다. 우리는 이제 시원하니까요. 아, 술이, 술이 무조건 중요한. 예,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 가장 최고 추천 여행지. 네네. 추천 여행지. 추천 여행지는 제가 갔다 와본 곳 중에는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예요? 아, 요즘에 사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이런 동남아의 큰 여행지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버투어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간 이 유럽의 도시들과 지금의 그 도시들은 너무 달라요. 너무 현대적으로 바뀌어버렸고 너무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갔던 기억으로 치면은 저는 쿠바의 아바나를 다시 한번. 아. 네. 쿠바의 아바나. 그때 그냥 아마 98년도에. 거기는 오버투어리즘 아닌가요? 거기는 기억이 안 나는 투어리즘이에요. 내가 무슨 말이죠? 왜냐면 네,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98년이면 26년 전에 갔던 거냐? 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랑 적성국가예요. 그렇죠. 외교 관계가 수립이 안 되고 북한하고만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 대사관 있고 네, 네. 공항에도 북한 사람들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무보트를 타고. 고무보트요? 태평양을 건너서 쿠바에 장입했던. 그 무슨 소리?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장관 특별 비자를 받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갔었던. 예. 네. 그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 쿠바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막 공사, 북한 같은 나라 이랬었는데, 네. 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와. 갔다 오니까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 배급이 되기 맞아요. 시작하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쿠바 열풍이 한국에 불기 시작한 거예요. 어. 뭐 캐논 카메라 쿠바 아바나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쿠바는 지금도 너무 기억나고 너무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웠던 곳 그리고 문화가 있어. 아, 그게 참 좋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한 나라.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죠?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저 이제 친한 배우 형과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저 제작자 하던 영화 제작을 하던 예, 그 감독님 이렇게 세 분 이렇게 갔죠. 아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쿠바에 있을 때 그 시기에 네. 빔 벤더스 감독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때요? 딱 제가 있을 때. 우와.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날짜가 나오더라고. 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서 영화를 찍고 누구는 술을 먹어요. 누가 잘 되겠습니까? 누가 잘 되겠어요? 같은 시간에.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되셨잖아요. 네, 역시 술이 역시 술을 먹어야 되나 봐요. 네, 네, 그죠? 네. 네. 자 다음 네, 풍전무님께서 네. 감독님도 김풍 작가님이 직접 해준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아 먹어봤죠. 그중 가장 맛있었던 넘버원 음식은 뭔가요? 감독님은 요리를 좀 잘하시나요? 뭐 김풍 씨 요리는 뭐 간간히 우리끼리 이제 어디서 술 먹다가 많이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 그 김풍 씨가 하는 프로그램 뭐죠? 유튜브? 네. 그거 네? 라면 꼰대. 네. 아, 라면 꼰대에 출연했을 아, 때. 아, 맞다, 맞다. 그 우족이었나요? 그 어, 맞아요. 도가니였나? 아무튼 그걸 네. 가지고 끓인 라면이 와, 지금도 네, 너무 맛있어서 김풍 씨가 했던 역할. 그렇죠? 음식 중에. 어. 기본적으로 그 시판되는 우족 그 국물에다 라면을 끓인 거니까. 아, 그래요? 예. 맛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랬군요. 예. 라면은 무적탕에다 끓이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요리를 좀 잘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도 뭐 요리를 좋아하고. 근데 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응? 네. 제 세대는 남자가 요리를 하는 게 그렇게 미덕이 아닌 시대에 저는 학창시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수많은 사람들 요생남 이런 것도 있고 요생남 발음을 좀 이렇게 왜요? 좀 이렇게 요생남 아니에요? 예, 예. 좀 이렇게 이제 누그러뜨려서 말씀 요생남 아닌가? 예예예. 예, 예.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요리하는 남자가 너무 멋있는 남자 뭐 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저 때는 네.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다 요리를 하고 유튜브에 전부 요리 프로밖에 없으니까 하기가 싫어. 남들이 다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네. 왜냐면은 저도 요리를 이제 하면서 약간 요리를 잘하는 네. 약간 그런 이제 그 남자 약간 좀 자취 요리를 즐기면서 맞아요. 이제 그런 거인데 요즘 다 하잖아요. 김풍 씨가 할 때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요리 풍이가 요리를 한다고? 근데 또 집에 가니까 막 요리 기구들하고 조미료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제대로 하려나 보네. 근데 진짜로 나중에 그걸로 그 뭐지 그 요리 박사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네, 네. 그게 이렇게 잘 될지 몰랐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다들 잘하니까 약간 좀 저도 흥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좀 희한하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저는 옛날 장어조가도님 계셨던 그 떡볶이가 생각이 나요. 네,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네, 떡볶이 떡국도 맞아요. 떡국도 네, 파스타. 맞아요. 새해 때, 새해 장우주 감독님이 떡국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또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은수저를 갖고 다녔죠. 혹시나 뭐 봤을까 자, 네. 자, 그, 붉은 성재님께서, 붉은 성재. 네. 최작, 아시아 최고 작가. 네. 김은희 작가님 카드를 쓰는 부자신데. 네. 네. 집, 차 이런 거 말고 가장 넘버원으로 큰 돈 써서 산 특별한 물건이 뭔가요? 감독님은 주로 어디에 돈을 쓰세요? 저는 사실 옷도 별로 이렇게 돈을 저희 부부가 뭐 이렇게 이런 뭘 그 물건을 막 비싼 걸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네. 그냥 뭐라 그러죠? 옷도 그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뭐라 그러지? 5만 원 이상 넘는 거 잘 안 사요. 시계도 12만 원이라고 내가 상한선을 내놨어요. 12만 원. 좀 쓰세요. 버는 만큼 쓰셔야죠.
아니 아니요. 그걸로 노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죠. 그런 아. 물건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돼 가지고 인터넷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싸고 좋은 거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어. 비싸고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이 아니야. 내 기준에서는. 예, 뭐 명품 그거 뭐 난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돈을 주로 어디서 쓰세요? 네? 돈을. 쓰세요. 뭐 그 안주? 뭐 아, 좋은 안주. 뭐 그렇죠. 그 안주나 뭐 술, 술 뭐 이런 것들인데 또 뭐 그러네요. 이게 진짜 돈을 안 쓰는구나. 제가 돈을 안 쓰네요. 예. 그러니까요. 뭐 김은희 씨도 돈을 쓸 시간이 없고. 술은 약간 좀 뭐 비싼 술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아 원래는 이제 맥주를 먹다가 네. 맥주를 먹으니까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찬물을 몇천 cc를 먹으면 배탈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찬 술을 몇천 cc를 먹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배탈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사네요. 그래서 이제 와인으로 갔다가 네. 와인도 사실은 이제 비싼 와인 안 먹어요. 뭐 이마트 가면은 그 앱이 있잖아요. 네. 응? 앱이 네. 뭐. 앱이 있으면 그걸로 찍어요. 그걸 찍어도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찍으면은 거기 4.0짜리 뭐 이런 게 19,800원, 900원짜리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옆에 막 보면 옆에 10몇만 원인데 3.9 이런 게 있어. 그럼 뭘 사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19,000 몇 개를 여러 병을 사 와요. 그래서 막 먹었지. 먹고 나는데 어느 순간에 소주가 좋더라고요. 우리 소주를 먹다 보니까 네. 소주가 달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있겠습니까? 양주를 먹고 있어요. 아, 비싼 양주로. 아, 술은 좀 돈을 많이 쓰시네요. 알코올 유랑단이라고 그러죠. 그 알코올 공마단. 이런 건데, 이게 양주도 뭐 비싼 거는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저는 혼자 먹질 않기 때문에 네네네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양주 한 병이 금방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2년 안짝으로. 아, 12년 넘어가는 거는 12년 넘어가면 안 돼요. 12년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이제 그 한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양주가 싸고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어, 물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에다 타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아, 원래, 얼음을. 아, 원래 그렇게 먹는 방식도 있고. 온도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술에 주로 좀 술과 안주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제 회식비를. 그렇죠. 저희 회식비를 거의 뭐 정점도님 다 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술값은 제가 다 내죠. 맞습니다. 예. 자, HSS96님. 남자는 머리뚜껑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감독님의 풍성한 머리숱의 넘버원 비결은 뭔가요? 탈모에 좋은 음식 먹기, 잠을 푹 자기, 탈모 샴푸 쓰기. 글쎄요. 근데 머리는 머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머리는 여러분 그 이게 이 한 번만 좀 이마 까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마는 제가 좀 넓은 편입니다. 이마는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이마는 네.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미용실에 이제 가면은 이제 숯가위를 쳐요. 네, 숯가위를 치는데 옛날부터 이 미용사님이 숯가위를 친 순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 뭐냐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오는 것들이 막 저는 확 올 것 같진 않아요. 확 올 것 그러니까 김풍 씨 같은 분이 풍성하지만은 모발이 상당히 얇단 말이죠. 맞아요. 네, 원 100%입니다. 저는 근데 원래 100% 뚜껑 파손에 시간이 오고 있는. 저는 근데 타고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얇았어요. 그러셨겠죠. 예. 장하주 감독님 예전에 결혼 사진을 제가 봤잖아요. 네. 예. 지금보다 사실 더 뒤로 넘어갔어요. 희한하게. 예. 지금이 희한하게 앞으로 더 나온 좀 그때는 이제 결혼한 남자들 몰빼고 다 머리를 넘겼어요. 이렇게 약간 그 옛날 대통령들 머리 있어요. 예. 그걸 해가지고 다 넘겨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 했는데 또 그분들이 하시니까 전문가들이니까 뭐 지금 자기 결혼이 아니니까 했겠죠. 예. 지금이 더 머리가 더 풍성해지셔가지고. 유부 6개월 차님께서 감독님도 부부 싸움을 하시죠? 저는 살벌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싸움을 극복하는 넘버원 필살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싸운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 네. 싸움을 이렇게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옛날의 기억이죠. 한 20년 가까이 전쯤의 기억을 생각 떠올려 보자면 이제 서로 화가 나 있잖아요.
서로 이게 그때는 잠깐 떨어져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제 후배들이나 이제 아주 좋은 가격이 나오는 원룸의 신혼집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많이들 하죠. 그거 파국이에요. 아, 왜요? 이제 왜요? 왜냐면 잠깐 싸웠을 때는 방에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이. 그쵸. 한 명 거실에 있더라도. 이제 이게 원룸이면은. 맞네. 빠질 데가 화장실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변기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가 탈장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신혼부부는 적어도, 조금 외곽으로 가서 이제 원룸이 아닌, 조그만 방이라도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벽 같은 거를 좀 하나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가벽. 네. 가벽도 뭐 좋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외출을 한다거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외출을 했을 때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을 먹고만 안 돼요. 자기 혼자 풀어지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신나고 풀어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막 뚜껑이 열리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안 돼요. 차라리 집에 조금 밖에 이제 놀고 그럴 때 유산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돌다가 이제 들어갈 때쯤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캔맥주 몇 개 사갖고 집에 들어가서 야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정도의 센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 두 분은 이렇게 좀 예를 들면은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그냥 풀어지시는 편이냐면은 뭔가 좀 그런 일 있으면 바로 풀어. 오래 안 가요. 저는 오래 안 가요. 저도 뭐 뒤끝이 별로 없고 그 저희 와이프 별로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서 오래 가는 편이 아닙니다. 가도 한 시간 두 시간은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다음 쌍두 토커님께서 헤비 토커 감독님 다음 중 못 견디는 상황 넘버원을 골라주세요. 1번 하루 동안 아무 말도 못하기. 2번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주기. 3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노잼이라며 비난하기.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야 근데 사실 이 세 개가 다 전도 옆에서 좀 보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궁금합니다. 이거 뭐 사실 하루 동안 아무 말 못하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는 크게, 뭐 특히나 작품 뭐 글 쓰시거나 하실 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잘 때 말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기? 이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반응을 안 해주는 것과 말만 하면 노잼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 그럼 나는 반격하면 되지. 말할 수 있으니까. 너가 그래요? 더 노잼이야. 나가. 쓰레기. 뭐 이런 얘기들로 저희가 대응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저 2번.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예 반응을 안 해주는 거. 아예 반응 안 해주는 거.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그렇죠. 아니야. 무풀이 낫지. 이게 인터넷에서는. 그래요? 악플은, 여러분들 이게 쉽게 생각해서 악플 하지만 이게 사실은 보면은 악플 다는 사람만 달아요. 그렇죠. 네, 악플 다는 사람들만 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적발을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분노가 분노에 차 있어요. 사실은 저도 좀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네. 아무튼 뭐 현실적으로는 반응 안 해주는 게 더 싫으시다. 네네. 다음 쫌생이님께서. 초긍정 마인드 장항준 감독님의 인생의 좌우명 넘버원은 뭔가요? 이 말 정말 좋다. 나중에 써먹어야지 했던 말 같은 거요. 이 말 정말 좋다. 나중에 써먹어야지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만든 말이 있죠. 뭔데요? 춤을 추더라도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자. 이거는 이제 직업적 좌우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같은 창작자들이 항상 저한테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춤은 내가 즐거워서 추는 게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창작 행위들. 그리고 내가 즐거우면 세상이 반이 즐겁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야 상대편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내 흥을 보고 즐거워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데 나도 안 즐거운데 억지로 즐거운 척 추는 춤은 나도 안 즐겁고 상대방도 보이거든 신나지 않는 게. 약간 맞아요. 그때는 또 자기 흥에 맞춰 막 추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그 막 마더에서 나오는 김혜자 선생님 춤처럼 뭔가 그렇죠 어색하게 추게 네.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창업 이런 것들도 네. 그래요 갑자기 뭐 인형 뽑기방 전부 와 인형 뽑기 인형 뽑기에 대한 조회가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저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회오리 감자 야 회오리 감자 그리고 창업하면 동네 전부 회오리 감자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번에 대왕 카스테라! 이래야 진짜. 아니, 이게 직제로,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게, 텀이 돌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텀이 오기를, 오는 게 그게 제 정상이지, 내가 남들이 좋다 그래서 하면 벌써 늦어요. 벌써 그건 끝났어. 오히려 그때는 엑시트했었어야 돼. 예. 근데 그 저랑 약간 좀 비슷한 게, 저도 항상 한 말이 있거든요. 네. 물 들어올 때 늦었지 마라. 아. 저는 약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게, 물 들어올 때 노졌다가 꼭 잘, 완전히 떠내려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예. 그냥 뭐, 물이 안 들어, 노는 계속 젖고 있어야 되고, 예. 근데 물 들어오면 좀 기분 좋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럴 때 항상 실수들을 많이. 그 이게 남의 의지대로 사는 삶은 우리 같은 창작자들이 이렇게 맞아요. 그 좋아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망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망하는 거지. 뭐.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민원 1501님께서 차기작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영화는 어떤 건가요? 시도해보고 싶은 장르도 있으세요? 감독님이 꼭 섭외해보고 싶은 배우 넘버원은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아. 뭐 국내 국외 다 상관없어요. 국내 국외 다? 예, 상관없어요. 배우. 배우요? 네. 배우분은 글쎄요. 배우분 이게 배우라는 게 그래요. 배우분이라는 게 어떤 시나리오가 딱 나왔을 때 그 시나리오에 맞는 사람을 생각하고 꼽는 거지. 뭐 갑자기 뭐 20대 청춘 영화인데 갑자기 황정민 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파격인데? 화제는 되겠네요. 근데 그 황정민 씨 교복 입으면 파재는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건 그런 화제는 내가 크게 원하지 않고 네. 다음은 뭐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생기면 그거에 맞는 역할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울리고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러면 네. 시도해보고 싶은 장르 뭐. 시도해보고 싶은 장르는 벌써 뭐 다들 해버려가지고. 아, 다 이미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다 했고, 저는 약간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이제 좋아, 해낸 편인데. 네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영화의 밀도가 굉장히 진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시나리오 쓰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다음 심세준님께서. 네. 아니, 근데 쭉 이게 이렇게 원래 여유가 없이 이렇게 막 가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 네. 쯤에서 끝내 뭐 이거 질문을 쳤어? 치면 뭐 광고를 듣는다든가 없어요. 음악을 한 거 듣는 그런 없어요. 게 없어요? 예예. 왜냐면은 좀 재밌는 게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그저 신청곡 나가는 거죠. 그치 그 친구한테 자, 이 질문까지만 하고 이제 광고를 알겠습니다. 들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심세준님께서 네네. 감독님도 덕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광들은 영화 속 캐릭터를 깊게 좋아하기도 하던데 감독님의 넘버원 최애 캐릭터는 어떤 영화의 어떤 캐릭터였나요? 영화 속의 넘버원 최애 캐릭터. 네.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 지금도 보면 지금도 가끔 봐요. 어 뭔데요? 그 영화 가끔 보게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부2라는 영화 있잖아요. 오, 예. 거기 로버트 드니로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비터 콜레오네를 보면은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멋있고 인프제. 네? 미국 인프제. 아 인프제인가요? 그렇죠. 이탈리안 아, 비터 콜레오네 이탈리아 인프제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또 왠지 모르겠는데 김복 씨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같이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때 이제 개발도상국 시대였으니까 이 백인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보다 잘 살고 막 뭐 신문물을 이루었고 막 이러니까 네네. 이것들에 대한 뭐 이게 묘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주눅 들어. 아 영어 잘하니까. 영어 잘해. 그리고 네. 내가 뭐 얘기하면 no 틀렸다고 문법 틀렸다고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고 막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이탈리아 출신의 인프제
작가 미국계 뉴욕에서 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문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데브 2에 나온 그 로버트 드니로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막 그 마피아잖아. 마피아인데요. 취소하겠습니다.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마피아. 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데 저는 무간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간도. 무간도에서 네. 그 양조위. 양조위. 아, 그분은 아. 뭔가 항상 저도 심심함이 와요. 아. 착하면 보고 그 정서에 막 빠져들고 아, 싶고. 무간도 진짜 멋진 영화죠. 아, 그 눈빛. 양조위 씨하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어? 엘리베이터에서 아 그 한정된 공간에 우와 네 양조위 씨랑 맞나 네. 거기서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그 겁나더라고 이제 데스타라는 것이 또 그런 약간 그 백인들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저한테는 선진국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죠 웬만한 나라보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훨씬 문화 강국인데 아무튼 세대가 옛날 세대다 보니까 아. 데스타 뭐 이런 사람들을 선진국 이런 사람들 좀 기가 눌리죠.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양정이 너무 작아. 너무 불편없어. 키가 작다고요? 아 계속 방송 이건 나가고 방송 있어요. 나가고 있다고요. 이건 양주, 나가고 있다. 아, 야구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근데 여기 봤는데 양조이다 못해.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못 걸겠는 거야. 스타니까. 근데 이런데 응? 나보다 작아. 근데 왜 말을 못 걸어요? 스타라서. 아, 스타라서. 네, 스타라서. 아니, 강동도 스타잖아요. 시대를 풍미한 대사. 강동도 스타인데 왜? 아. 그거랑 다르지. 양조위. 20억에인? 20억에인이에요? 아니면은 20억 이름이 20억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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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님의 20억에인. 네. 그 꼭 소개해 주실 때 신청곡이 있으셨다고 연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1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장항준 감독님과 넘버원 장항준 코너를 함께 해봤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네. 그 배텐이 아니라 네. 풍템 함께하셨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뭐 기대보다 썩 재밌었고요. 네, 네. 재밌었고 네. 확실히 이 프로그램이 약간 청취자들이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 같다는 아,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맞아요. 네. 분들이 그리고 이제 채팅을 하시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라이브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진짜 이 다 카피라이터에 자세히 보면은 진짜로 개그라이터. 부디 이게 직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좀 댓글로 돈을 좀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달리기도 네. 뭐 보폭당 얼마씩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 뭐 채팅 좀 재밌는 네. 거 쓰면은 네. 돈도 지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분이 직업 맞다고 하잖아요. 직업 맞다고. 네. 뭐. 네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사석에서 따로 또 만나기로 하고요. 네. 사극 영화 찍기 전에 바빠지기 전에 더 킬러스. 개봉에 네. 맞춰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신청곡을 틀어주세요. 아, 맞네요. 자, 제가 이제 신청곡은 네. 제가 살기니까요. 네. 네. 자, 오늘, 김풍의 텐.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아직 계셨어요? 네. 인사드렸는데. 아, 예, 예, 예. 다시 한 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김풍의 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벌써 이렇게 정이 잔뜩 들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네. 일주일 동안 정이 드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경험이었고, 2024년 뜨거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왔던 이 추억은 그래도 제 기억에 한 구석에는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즐겁게 또 어디서 또 만나겠죠.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김풍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장우준 감독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2로의 트웬티 어게인. 좀 궁금한데 아직 안 가셨잖아요. 예, 예.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 이 곡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 인생 곡인데 네. 넘버원 곡인데 그 제 이제 친한 부부가 딸이 이번에 음반을 냈어요. 아, 그러다. 아, 그분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 그분들이 순풍산부인과의 정진영 금희찬 작가예요. 그분들이요? 두 분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혼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분들의 따님이 했는데 뭐 이게 너무 명곡이에요.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아, 예, 예. 네. 자, 그럼 진짜로 이번에는 같이 저희도 한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통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야, 무슨 한 시간 만에 일주일이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은 일주일 만에 하는 거니까. 아이고. 어우, 약간 냉방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제습기 안 틀죠? 응. 제습기를 트세요. 여름에? 제습기. 여름에? 제습기는 여름에 트는 거죠. 아니, 겨울 안 와줘요? 거죠. 비가 안 와줘요? 네. 습도가 높으면은. 아, 제습기? 네, 제습기. 습도가 높으면은 온도를 더 낮춰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틀지. 아, 달라요. 아, 달라. 써봐. 달라. 그래? 제습기를 사. 좋은 거. LG 거 이런 거 사요. 그거를 쓰면은 27도, 28도인데도. 에어컨에 제습 기능이 있잖아. 아, 다르다니까요. 그 제습 기능은 제습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온도가 안 내려가고 제습도 안 돼요. 근데 제습기를 쓰잖아요? 27, 8도인데 안 더워. 그 놀라운 경험을 한다니까. 산다니까, 얘는. 안 쓸데없다니까요. 아, 써보라니까요. 아유, 답답해. 답답이. 그럼 지금 사진 하나만. 아, 맞다. 네, 홈페이지에. 아, 진짜 좋은데, 제습기가. 나도 최근에 써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유, 알겠다. 알겠다. 야무신. 아니,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 아, 이게 아직도 안 껐어? 아유, 방송 계속 나가요. 아, 왜 계속 켜냐. 아, 이거 할게. 아유, 고마워요. 조심히 가시고. 알겠어.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진짜. 어? 바로 지금 이제 곧 라이브 할 시간이네요. 저 화장실만 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커피 더 없죠? 어? 다 드릴 수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어? 저요? 따뜻하게 주시면 알겠습니다. 끝냈습니다.